이제 저는 붉은 강이 흐르는 땅, 천여 개의 폭포가 앞다퉈 쏟아지는 모래땅, 순쉐이로 향합니다. 꾀이저우의 또 다른 보물 같은 땅, 순쉐이. 적수, 붉은 강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츠쉐이는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꾀이저우의 명소입니다. 츠쉐이의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붙잡는 건 짙푸른 산과 그 사이를 흘러가는 붉은 물결. 여기가 츠쉐이 딴샤리오 시라는 적수다나 풍경고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가는 길에도 폭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폭포를 보기 위해서 풍경구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연히 또 다른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他们是在拍什么？他们拍 내가 EBS가 세계 주제 주행, 세계 테마 旅行, 주제 旅行, 세계 테마 여행. 나 한국人会看到吗？ 很多人看这个。 풍경구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폭포와 물감에 물든 듯한 붉은 바위가 보입니다. 你知道那个石头为什么这么红的？你知道吗？ 我查过，因为这个石头它里面是含有铁，所以说它是呈红色的。 츠쉐이 폭포의 왕이라 불리는 츠쉐이 대폭포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츠쉐이 지역에 천 개 가까운 폭포 중에서도 그 유형이 가장 뛰어나다는 폭포. 드디어 츠쉐이 대폭포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유형이 대단합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붉은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붉은 비단 위로 흰 구슬이 떨어져 내리는 듯합니다. 我觉得很值得这一趟旅行，我一点都不后悔，然后我看到了我从来没有看到过的景色。 贵阳，哎，贵阳，哎，贵阳，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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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이 폭포에 압도되는 건 바로 눈앞에서 대자연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무슨 일인지 길가의 차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사고라도 난 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나가던 차를 불러세운 건 바로 이 녀석들. 근처 숲에 살고 있는 야생 원숭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도로까지 내려온 모양인데요. 이곳 꾀저우에서는 이런 일이 꽤나 있나 봅니다. 야생 원숭이가 살 정도로 깊은 숲이 많은 땅. 칠수의강 옆으로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토성고진이 자리합니다. 고진이란 옛 모양이 그대로 남은 유서 깊은 마을을 말합니다. 예, 이곳은 타철화와 18방으로 이름이 난 토성고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토성고진의 굉장히 오래된 옛 마을이 간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리에서 재미난 것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가방 대신 메고 다니는 바구니인데요. 이게 이렇게 유모차를 대신하기도 하네요. 你好你好我来自韩国哦那你们是旅游还是游客吧哎旅行的啊哦这这个这个东西是什么呃外地的彩外地彩哦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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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아, 예. 비에람 뿌나, 니도 똥심아. 니 빵차에 쩔도나, 비에람 뿌나, 니도 똥심아. 부띠오마. 아, 절대 그렇지 않대요. 칠수에는 강을 낀 항구 도시.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 도시 역시 번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인조합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 당방이라고 써 있네요. 당방. 토성고진이 굉장히 흥성했던 시기에 그 18방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방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음식들을 만드는 곳이죠. 여기가 당방인데 당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세요. 손잡이가 전 뜨거울 줄 알고. 이거 原料是什么? 原料是麦芽糖的白糖。白糖。白糖的麦芽。 지금이야 설탕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아우치야.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아직 남아있는 당방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곳은 아닙니다. 옛날에 만들던 방식을 보여주고 전승한다는 데 의의를 둔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과자는 이렇게 기념품으로 팔립니다. 이거 이름이 여기 전통, 여기 전통인데, 전통 음식인데, 예, 샤오스탕이라는, 예, 이 당방에서 만드는, 예, 음식이네요.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면 칠수의 거리에는 하나둘 홍둥이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곳 주민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저기 불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꽃이. 이 공연의 이름은 타철화. 샘물을 녹여서 밤하늘에 불꽃을 피워냅니다. 흡사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데 가까이서 보니 화약으로 만들어내는 불꽃보다 더 화려합니다. 이 타철화는 2008년에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와! 새로 만든 불꽃이 이렇게 예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불꽃이 정말 너무 예뻐요. 샘물을 녹여서 밤하늘에 불꽃을 피워냅니다. 되어 밤하늘에 날립니다. 노을이 타는 듯 붉은 가나지모 위로 쏟아지던 불꽃. 밤하늘에 쏟아지는 불의 향연. 물과 불이 만들어낸 비경을 마음에 담고 저는 칠수웨이를 떠납니다. 우와, 대박. 더워서 이 안에 있구나.